저는 경향대학에서 재무금융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섭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이야기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폐가 하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교환의 매개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가치의 척도로서의 기능도 하고, 가치 저장의 기능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품 교환 시대에는 소금이나 쌀과 같은 물품 화폐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이제 휴대가 좀 더 편리하고 또 변질이 되지 않는 금과 은과 같은 금속 화폐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후에는 국가가 권력을 강화함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화폐의 가치가 발생하게 되어서 명목적인 화폐, 명목 화폐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1990년대부터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실제로 지폐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신용카드 온라인상에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차 이제 디지털화 돼가는 과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전히 명목 화폐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중앙화되어 있는 화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중앙화되어 있던 화폐 시스템이 탈중앙화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관리하느냐? 그러면 여전히 디지털화되어 있는 명목 화폐입니다. Fiat Money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합의에 의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분산되어서 장부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합의하에 한 장부를 이루어야 되는데 누가 굳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면서 이런 일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없다면. 그래서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비트코인 개발자가 아주 영리하게 만든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보면 채굴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의 장부 내역을 함께 관리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한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자.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암호화폐 세계에 가장 크게 공헌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 사용 내역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 거래 내역을 장부에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결국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 더하기 체인이에요. 블록은 뭐냐? 이러한 거래 내역을 담고 있는 데이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시계열로 거래 순서대로 연결해서 붙이게 되면 블록들이 모아진 체인이 나오겠죠. 결국에는 거래 내역을 거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놓은 장부, 디지털 장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것이 블록체인입니다. 붙는 이 블록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블록 이전에 있는 블록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한 부분이 있어요. 전문용어로는 해시 포인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현재 블록 이전 블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블록 자체가 지니고 있는 거래 내용도 같이 두 부분으로 해서 현재 이 블록의 자료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붙어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해커가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굉장히 긴 블록 중에 어느 한 부분으로 거래 역사를 바꿔보고 싶어요. 성공적으로 장부 내용을 조작하려고 든다면 이 시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나가야 돼요. 성공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 이 장부를 한 곳에만 저장하지 않고 우리가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우리 장부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점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 내역을 누군가의 조작을 받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고 또 힘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지급했던 비트코인을 나 이 사실을 지우고 마치 내가 쓴 적이 없는 것처럼 그 비트코인을 내 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다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악의적인 발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중복 사용의 문제, 영어로는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전체 장부를 합의하에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실용적으로 했냐면요. 모두가 가장 거래 내역이 길게 달려있는 블록체인을 경쟁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가장 긴 체인을 만들려고 계속 거래 내역을 붙이려는 시도를 경쟁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왜 중복 사용 문제의 실용적인 해결 방안이 됐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명의 아이들이 막 멀리 뛰어가려고 모두 다 경쟁적으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뭔가 떨어뜨려요. 이걸 짚고 다시 따라가서 가장 멀리 뛰고 싶어 한다면 쉽겠습니까? 안 되죠. 모두가 장부를 경쟁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중간 거래 내역을 지우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새로운 내역들을 붙여가려고 하다 보면 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이래서 가장 긴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장부가 중복 사용 문제로부터 가장 안전한 그런 장부겠구나라고 합의할 수 있게끔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되게 막연하게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분산화되어 있는 장부를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경영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어떻게 보면 공급망 사슬 관리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생산한 그 시점으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자료거든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관리하면은 이 모든 거래 과정과 또 지급되어 있는 가격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코로나 시절에 이 현실에서 어느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비용과 수고를 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저비용으로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ICO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IPO, ICO 되게 비슷하죠. IPO는 들어보셨나요? Initial Public Offering이죠. 기업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주식을 공모 과정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게 되고 그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어떻게 보면 조달하게 되는 자금 조달 모형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코인을 이용해서 주식 대신 온라인 공모 자금 조달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IPO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IPO는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중개자에게 중개수수료를 굉장히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그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ICO에서는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중개자가 없습니다. 대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보여지고 누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금 조달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모두가 믿고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 조달 모형이 ICO입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 단순히 상호 지급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그 기능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간에 지급 거래뿐만이 아니라 모두와 같이 어떤 주어진 조건이 만족되면 실행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에 기반해서 다양한 서비스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성해보자라고 만든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어느 특정 조건이 만족되게 되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분산화된 컴퓨터에서 동시에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어서 합의하에 계약이 실행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거래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나랑 거래하고 있는 상대자가
그 거래 내역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실행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계약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비탈릭 뷰테린이라고 하는 그 이더리움을 창시한 개발자입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지금 시장 가치가 제일 큰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죠.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은 이 양적 완화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전 세계의 경제가 지내왔어요. 살아왔어요. 그 와중에 조금 회복이 되려는 순간에 다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터졌고요. 화폐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그 공급된 화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그래서 팬데믹 위기로 인해서 생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같은 사이클이죠. 인플레이션 리스크, 화폐 가치의 감소. 그것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엔 대중들은 또다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그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명목 화폐의 가치의 시작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라는 면에서 사실 다시 탈중앙화되려고 하는 수요에 대한 증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 시기 이후에 우리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면 비즈니스는 굉장히 줄어들고 대부분이 다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로의 우리의 생활의 중심축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탈중앙화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폭넓은 측면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암호화폐를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라는 것이 모두 다 아주 건전한 생태계만을 지향하고 발전해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블록체인 자체, 빠르게 거래를 승인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안전하게 거래 정보들이 관리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연동되어 있는 암호화폐라면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들일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블록체인이나 탈중앙화되어 있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암호화폐라면 결국 그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투기성 수요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암호화폐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경계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암호화폐가 되겠죠. 사실은 최근 또 암호화폐가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된 그 배경에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CBDC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중앙은행들이 명목 화폐를 지폐에서 디지털화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민간이 주도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둘은 공존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배척해버릴 것인가? 지금 이 부분들이 왜 정부의 규제라는 한 되게 중요한 팩터가 등장해서 가치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대중과 정부가 같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환경에 대해서 계속 통찰력을 늘려가면서 어떻게 생태계를 구현해가는 것이 가장 서로에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런 찬반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금융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ICO 시장 같은 걸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ICO 시장이 2017년에 굉장히 호황이었다가 사실은 사업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벤처 창업가에게 자금을 지원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얘기했던 그런 서비스 개발을 하지 않는 사기나 횡령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침체기를 겪게 되죠. 하지만 2020년 작년 굉장히 큰 변화가 이 ICO 시장에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전에 은행, 카드사, 그리고 거래소들이 중간자로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들을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맞닥뜨리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송금하고 심지어 대출, 예금 이자까지 지급하고 이런 다양한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하는 DeFi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가 새로운 신사업 아이템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던 ICO 마켓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 어떻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치 있는 신사업 모델로 구현할 것인가,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가능하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 기술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까지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